고등학교 때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음악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, 그런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마침 상황이 모든 게다 정리가 돼서 갔죠. 가서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. 잘할 줄 몰랐어요. 그 외국 뮤지션들이. 저는 놀랐어요. 젊은 친구들이 너무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, 저렇게 해야 돼. 위에가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떤 기성 뮤지션들이 해오던 음악을 따라가려는 것도 뭐 있겠지만, 얘네들은 또 그거를 흡수해서 또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저는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. 예, 거기서 저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, 그래서 저도 저를 찾고 싶었고요. 제가 계속 그 환경에 살다 보니까, 저는 제3자인 것 같은 거예요.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이 미국에서, 땅에서 여기서 자라났고, 그 음악을 항상 듣고 자랐고, 그 친구들은 엄마랑 알그린 들으면서 같이 울고 그러는 친구들인데,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난 펑크 뮤지션이야, 아니 무슨 힙합 뮤지션, 그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. 그제 정체성이. 그래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, 그런 거에 대한,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면서부터 디프레스가 오기 시작했죠. 그런 이방인으로서, 이방인 입장에서, 음악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, 제 자신이 할수 있는, 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저다운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네, 결국 방향을 찾은 것이, 이번 앨범에서 만드는 이런 컨셉이 저의 어떤 제 자신을 담아내는 한 과정이 아닐까. 뭔가 지금보다도 더 진보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요. 그리고 그게, 그곳에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